저는 제일 마지막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감독님이 저는 시나리오 보지도 않고 바로 결정했어요. 워낙에 유명한 시리즈고, 정말 그냥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냥 저는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냥 섭외 오자마자? 네. 아, 자, 이런 대서와 우연히 엮이게 되는 장씨 가문의 막내딸이죠. 장진경입니다. 아, 그루프를 막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라도 사투리를 정말 찰지게 구사를 하셨는데,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장진경은 장씨 가문의 막내딸이고요. 총괄 PD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화가 날 때는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말을 쓰다가 이렇게 화가 나면 방금 영상처럼 전라도 사투리가 확 튀어나오는 굉장히 욱 하는 성격을 가진,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이 좀 부족하더라도 화를 내지 마시고. 예. 브라신 어땠어요? 촬영하시면서. 저희가 한 씬 정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정말 회의를 촬영만큼 할 정도로 정말 이 씬을 웃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정말 한 씬 너무 많이 공들였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샷 나오죠? 정면 뒤쪽을 받으시죠. 네. 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유라 씨 잠시 해보실게요. 이래지. 내자.